이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힘들지 않으냐고.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소액 투자처로서 수도권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에게 가장 좋은 투자 방식에 대한 너나위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월세든 전세든 부동산을 한 채 매입해서 임대를 놓기까지의 과정은 비슷하다. 다만 월세 투자로 매입한 부동산일 경우 전세 투자로 매입한 경우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자잘한 하자 보수는 물론이요, 대개 대출을 지고 있기에 공실이 될 위험에도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물건이 지방에 있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투자자일 경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문제는 직장인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회사와 관련된 일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까지 고려할 때 하루 중 온전히 4시간, 5시간을 다른 일에 투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혹여 육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면과 식사 시간마저 줄여야 할지 모른다. 즉, 시간이 귀한 직장인 투자자의 입장에선 시간 대비 결과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인인 당신이 투자를 위해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좀처럼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외진 지역의 아파트에 월세 투자를 하겠는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수도권의 저평가 아파트나 지방의 입지 좋은 아파트에 전세 투자를 하겠는가? 효율 대비 수익이나 운영의 장단점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급여다. 의외로 직장인들은 월급을 그저 통장을 스칠 뿐이라고 여기며 그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연하거나 혹은 익숙하게 여기기 때문이리라. 모든 직장인은 어찌됐든 정해진 날에 정해진 만큼의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월세 투자의 경우 한두 건만으로는 수익의 절대 크기가 급여보다 적기에 현 시점에서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당장 직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아니고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급여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얼마 되지 않는 월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현명한 방향이다. 커다란 눈덩이는 한 번만 굴러도 작은 눈덩이보다 더 큰 눈이 들러붙듯 10년 동안 월급으로 불린 자산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 은퇴한 당신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테니 말이다. 정리해보자. 당신이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통해 당장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매월 통장에 들어오긴 해도 좀처럼 뭉쳐지지 않는 크기의 월세 수익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보다 전세 투자를 통해 자산의 크기 자체를 불려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는 게 더 주요한 전략이다. 이렇듯 전세 투자는 급여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법이다. 변치 않는 투자 진리란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전세 투자와 월세 투자 방식을 비교해봤다. 그리고 나는 그중 전세 투자 방식에 손을 들어주었다. 단, 이는 독자들이 나 같은 직장인이라는 내부적인 상황과 현재 시장이라는 외부적인 상황에 있다는 가정하에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전세 투자가 월세 투자보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우월한 방법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최근까지의 부동산 화랑장에서 불황장으로 시장도 바뀐다. 또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결국 정부 역시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완화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매 등을 활용한 월세 투자 방식 또한 좋은 투자법이 될 수 있다. 언젠가 당신에게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시기가 온다면 그때 월세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어느 시기에 어떤 물건에 어떤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장과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전세 투자를 추천하는 나에게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힘들지 않으냐고.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소액 투자처로서 수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행여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남은 물건마저 사라지는 시장이 되더라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곳은 전국 도처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당신이 이제 막 투자 시장에 입문하는 초보자라 해도 2년가량 열심히 노력한다면 투자처가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 떨어져 투자를 못한다는 선배 투자자들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직장인에게 알맞은 투자 방식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산의 크기를 늘리고 싶다면 전세 투자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너나위 저자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